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했어요. 오늘 내준 더하기 빼기 숙제 꼭 하고 이따가 반장 부반장은 선생님한테 오세요. 자 그럼 인사해볼까요?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모두 잘 가요. 선생님! 뽀로로 에디 잘 왔어. 반장 부반장 역할을 잘해줘서 고마워. 선생님 심부름 좀 해주겠어? 네 뭔데요? 별빛 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꼭 좀 와달라는 편지가 한 통 왔는데 포로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하네. 저를요? 별빛 초등학교는 어디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옆 동네에 있다는데 선생님은 오늘 아픈 친구가 있어서 괜찮은지 들렸다 갈 테니까 애디랑 먼저 가 있을래? 네 알겠어요. 별빛 초등학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랑 그랑 어디 가냐 그랑. 별빛 초등학교에 가야 해서 같이 갈래? 그랑 그랑 좋다 그랑. 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별빛 초등학교가 어디야? 길 좀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별빛 초등학교가 어디예요? 별빛 초등학교요? 저쪽에 있는데 왜 거길 가려고 해요? 아이고. 가면 안 되나요 그랑? 별빛 초등학교는 오래전에 폐교가 돼서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요. 아 생각났다 뽀로로. 별빛 초등학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어. 정말? 일단 가보자. 오 뭔가 음산한데? 그랑 그랑. 도대체 누가 편지를 보낸 걸까? 왜 하필 뽀로로를 부른 거야? 이상한 소리 나니까 나 못 들어가겠어. 선생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지? 조금 있다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랑 그랑 잠깐만 그랑. 그랑 너 어디가? 거길 왜 들어가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랑. 왠지 신비가 있을 것 같아 그랑. 뭐야 그랑 왜 안 나오지? 뽀로로 왔구나. 뭐야 나를 부른 게 너였어? 이거 그때 고스트 헌터 때 만났던 애 아니야? 맞아! 내가 너희를 불렀어. 크롱은 어디 간 거야? 크롱은 지금 저 안에 있어. 그럼 우리는 왜 부른 건데? 이 별빛 초등학교에 문제가 생겼거든. 갈 곳 없는 고스트들이 몰리는 바람에 별빛 초등학교에 아무도 오지를 않아.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고스트를 없애달라는 거야? 정답! 똑똑한데? 그러면 크롱은 어떻게 하고? 크롱은 안에서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자 여기 이 총을 받아. 총? 내가 크롱한테 신호를 주면 안에 있던 고스트들이 나올 거야. 그럼 이 총으로 이렇게 장전을 해서 빵! 하고 맞춰주면 고스트가 사라져. 그런데 자꾸 되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몇 번 쏴야 될지도 몰라. 좋아 총 쏘는 거라면 자신 있지. 잠깐 그리고 고스트마다 내가 점수를 매겨놨거든. 봐봐봐 이렇게 이거는 이 고스트는 200점 100점 30점 이렇게 있어. 단 총알은 네 발이야. 너희 둘 중에 점수가 높은 친구에게는 내가 준비한 선물도 주고 진 친구한테는 벌칙이 있어. 그래 해보자. 그럼 나부터 해볼게. 에디 화이팅. 크롱 고스트를 내보내줘. 크롱 크롱 알겠다 크롱. 이야, 좋아한대. 30점. 이야, 100점짜리인데, 놓쳤어. 다시. 야, 됐다, 200점. 이야, 자, 맞췄어, 이야. 야, 다시, 예스. 오, 고스트가 정말 많은데? 자, 이번엔 내 차례야. 빵야, 빵야. 50점이야. 100점짜리다, 100점짜리. 쏘자! 오, 연대 치료! 다시! 들어갔어! 조금 빨리 준비! 오, 올라온다! 200점짜리! 이것만큼은 써야 돼! 이럴수야! 오, 50점짜리! 야, 다시! 어떡해! 어떡해, 다시! 마지막! 자! 됐다! 뽀로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했어, 에디! 에디의 승! 잠깐만! 너는 누구야?
아, 7순이라고 우리 반이었는데 여기는 왜 온 거야? 왜 왔긴. 너희가 지나가는 거 보고 따라왔지. 아까 보니까 점수 높으면 선물 준다며? 나도 해볼래. 못하면 벌칙 있는데. 벌칙? 웃겨. 내가 이기면 되지. 야, 그 총 내놔. 그래, 한번 해봐. 선물은 다 내 거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나의 총 쏘는 실력을 보여주겠어. 아이고, 좀 무겁네. 아이고, 제대로. 이어 준비 쏘세요. 어, 놓쳤네. 쏘세요. 쏘세요. 어, 왜 안 돼. 아이, 이거 제대로 해봐. 쏘세요. 아이, 또 놓쳤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쏘란 말이야. 저쪽에 이제 나갔어. 놓쳤어. 놓쳤어. 쏘세요. 나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고. 7순이 능력 쏘세요. 아이고, 한 대 맞았네. 아싸, 50점. 안돼도 안돼도 이어 오이 마지막 쏘. 아, 이럴 수가. 아우, 왜 잘 안 되는 거야. 점수를 보니까 7순이 너가 꼴등인데. 뭐 꼴등? 우주의 기운을 몰아서 있는데 꼴등? 오늘 일 없던 걸로 하자. 난 간다. 그렇게 그냥 보낼 순 없지. 벌칙 수행 뚝딱. 아, 이게 뭐야. 왜 내 머리 위에만 피가 내리는 거야. 뭐야, 뭐냐고. 아! 크랑 크랑. 전화. 괜찮다 크랑. 신비야, 별빛 초등학교 고스트들이 다 없어졌다 크랑. 역시 너희들이 용감해서 나를 도와 잘 해낼 줄 알고 편지를 보낸 거야. 고마워.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도 되지? 그래, 이 용감무쌍 뽀로로 적적박사 에디. 크랑크랑, 귀요미 크랑이 도와주겠다 크랑. 어? 얘들아, 얘들아. 어, 늦어서 미안해. 어, 빨리 들어가보자. 선생님, 저희가 이미 다 해결했어요. 그냥 가요. 뭘 해결했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어, 뭔데 그래. 아, 빨리 가요. 신비야, 잘 있어. 역시 용감한 친구들이야. 에디, 나중에 내가 선물 꼭 줄게.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